안녕하세요. 시장이 이제 끝나고 장 마감에 한번 시장 살펴보고요. 오늘은 상당히 주식이 강하게 올라와서 아마 가장 기쁨의 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많이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역시 추세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62선 돈가 통과하는 강력한 추세 전환을 만들었죠. 물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아직은 뭐 판단하기 이르지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또 코스닥은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코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죠. 볼까요? 예, 거래량도 역시 늘어나면서 굉장히 추세를 전환해 놓고요. 그렇죠? 거래량까지 출발하면서 강력하게 추세 전환하고 61선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려놨죠. 이것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나스닥의 기술주 상승하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자, 한번 볼까요?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종합에서 보면 오늘 8월 말인데요. 굉장히 외국인이 코스피도 강하게 사면서 코스닥을 1000억, 1074억, 역시 기관도 1047억을 샀는데요. 개인만 2000억을 넘게 팔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개인이 돈벌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관 외국인이 사는데 구태여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좋은 종목이라면 들고 가야 되는데 다 팔아버리고 수익을 낼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았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럼 오늘은 잠깐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오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국인이 강력 매수에 가담하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도주가 어디로 갔나?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 간다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 종이 목재에 누구죠? 예, 무림 BNP하고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살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죠? 오늘 조금 반등했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나간 것이 그동안에 못간 신대양 제지가 신고가를 내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었고요. 그죠?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자,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그죠? 또, 아울러 아세아 제지까지 끊임없이 보여드렸는데 어떨까요? 예, 신고가를 행진하면서 여기도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자, 이게 바로 주도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도주를 뭘 잡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JYP 역시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님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것이 제가 이거가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추가 매수할까요? 저한테 이제 질문했던 종목이 다 나와지요. 제가 다 나오라고 농담 삼아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면서 끌고 왔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내가 210% 났는데요.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 예, 좋습니다. 매수하시죠. 그랬는데 상당히 강하게 오늘 또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서 또 나갔으니까 지금 아마 이제 240몇 프로 났나요? 예. 지난번에 210%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한40% 났으니까 240% 넘게 수익이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삼성바이오의 이런 게 주도주 가는 종목이 있고요. 삼성바이오 바이오주에 촉발했던 바이오 시밀러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매수해서 들고 온 건데요. 이 자리군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그 R&D 비용에 대해서 자산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회계 조작이냐 이래서 말이 많았다가 지난번에 조사받고 김동연 부총리하고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그때 만난 이후에 삼성이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할 테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정부 측에서도 좀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가주면 좋겠다. 어쨌든 뭐 18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AI, 바이오, 전장산업 등 이렇게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촉발된 게또 하나가 이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강력하게 세다가 지난번에 이제 누구냐 하면 차바요텍이 이번에 그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 처리로 하면서 실적이 조금은 살아나면서 예, 반등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그러면 뭐죠? 예. 금융당국에서 조금 완화시키겠다. 선진국의 그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조금은 탄력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2, 3일 전에 하고 나서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바이오 종목이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라젠하고 그죠? 또 뭐죠? 제넥신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꾸준히 이제 실적이 R&D 비용보다 실적이 꾸준한 종목을 이제 매수한 것이 한스바이오메드,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고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강력하게 반등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OLED 종목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죠. 따라서 원익 합병한다고 그러면서 나간 것이 원익 테라 세미콘. 그죠? 원익,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요. 테라 세미콘이, 원익 테라 세미콘이 바닥에서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세 전환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자, 굉장히 지금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빠른 속도로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에 지금 열흘째 상승하면서 코스닥뿐만 아니라 어떤 장이 가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장이 지금은 가장 이제 강한 장이,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내 힌트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 대형주장입니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죠? 그러나 중형주는 어때요? 중형주는 예, 전고점을 돌파했다 눌렀는데 소형주는 어떻게 해요? 예, 고점을 돌파하고도 전고점을 돌파하고도 60일까지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을 사야 되죠? 자, 그럼 저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를 내고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소형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죠? 지난번에 무료방송에서 줬던 대한약품 아주 좋죠. 그죠? 대한약품. 그죠? 제가 꾸준히 파리 여행을 가자. 적립식으로 모아가자. 또 대화제약은 공짜로 제가 무료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 좋은 일 벌어지니까 매수해서 가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유방암에 대한 그 임상 3상으로 갔다. 경구암 약으로다가 개발해서 임상 2까지 가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지금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서 40%까지 수익 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그래서 좋은 주식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또 그동안 그 수익 내고 다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 기업을 사지 말고 이렇게 좋은 기업을 사면 여러분한테 끊임없는 수익으로다가 장기로 갔을 때 큰 수익을 가져가는데 다 조정만 하면 다 팔았다가 아이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세게 나가니까 들고 있지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녹십자 셀도 똑같습니다. 녹십자 셀 어때요? 예, 강하게 올라왔죠. 자, 녹십자 셀이 일단 미국에서 예, 암은 뭐죠? 이문셀 LC 때문에 강력하게 또 희귀의약품으로 다른 암에도 적용한다. 이것이 그 적혈구 증가로다가 그 면역세포 치료를 가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실적까지도 괜찮아서 저희들은 사서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매도 사인을 안 했으니까 뭐 강력하게 당연히 보유하고 가고요. 또 여기 촉발되면서 이제 태고사이언스 역시 굉장히 우리 유료원이 여기서 110%를 먹고 자르고 나왔는데 또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것이 강하게 상한가를 나와서 어쨌든 화상 치료에 대한 획기적으로 치료 방법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예, 뭐 한스바이오인가요? 역시 뭐뼈 이식제에다가 굉장히 강하게 오늘도 신고가를 내면서 나가는데요. 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참 지방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회원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하나도 못 가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제일 먼저 사야 될 종목이 뭐냐? 예, 신대양 제지부터 사야 된다. 그래서 신대양 제지를 사줬는데요. 지금 벌써 이만큼 나갔죠. 최근에 오셨으니까. 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신고가 행진이 지금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포스코 이게 지금 뭐죠? 배터리 음극재 만든 회사가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죠. 그죠? 이게 봐도 신고가를 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뭐를 해야 될지 자꾸만 바닥에서 있죠. 바닥에서 싼 종목만 가다. 아유, 전무관님. 아, 이게 순식간에 나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두렵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여기서 추천 나가는데 도저히 난 자신이 없었는데 전문가님하고 같이 하니까 이걸 갖다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샀는데 벌써 30%가 났네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 있게 들고 가는 전략이 뭔지. 자,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주가가 바닥에서 너무 얼마가 올라갔느냐. 자, 그러면 신대양 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얼마가 올라갔나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였다면 우리는 매수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개인 투자자들은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가만 보고 기업의 가치는 분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요. 바닥에서 그냥 절절절절 기고 있는 것만 살라고 그러니까 수익이 빨리 나나요? 안 나지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잘 보시면, 자, 농심이 실적 쇼크가 났습니다. 그죠? 실적 쇼크가 났는데 개인 투자들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죠. 실적 쇼크가 나서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죠?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거의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이미 팔고 도망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계속 팔고 도망갔죠. 그런데 개인들은 여기서 거꾸로 떨어지니까 본전을 찾기 위해서 매수한다는 거죠. 이건 자살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지 떨어지는 종목을 사면 물타기 해가지고 이길 확률은 어쩌다 하나씩이고 10%나 많아봐야 20%? 그럼 7, 80%는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문어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100만 원만 딱 들고, 그죠? 100만 원을 들고 무엇을 했냐? 올라가는 종목을 한번 50만 원씩 나눠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보고, 50만 원은 내려가는 종목을 사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본인이 진짜 백테스트라든지 앞으로 나가는 그죠? 전진 쪽으로 가는 그죠? 뭐죠? 허워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백테스트가 아니라 허워드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게 이기는가를 검증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좋은 투자 전략 좋은 수익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투자 방법을 가져가시고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걸 과감하게 사서 또 이렇게 들고 와서 신고가를 내고 들고 가느냐? 자그마치 예, 뭐죠? 1650%를 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FNF가 640%나 있고요. 예. FNF가, 어딨죠? 예. 이게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서 FNF가 지금 640% 났죠. 자, 그러면 지금 또다 나와도 지금 얼마 가고 있어요? 다나와가 지금 240%가 넘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FNF가 얼마요? 예. FNF와 640%가 넘어가는, 오늘도 신고가를 내면서 640% 넘어가는 수익. 자, 신주도주로 신대양 재지 나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지금 얼마 수익 났을까요? 신대양 재지. 그죠? 신대양 재지가 얼마 나갔을까요, 지금? 이 수익이 벌써. 자, 그러면 언제부터만 따져도 될까요? 지난 2018년 2월 달에 뭔 일이 벌렸냐면 중국에서 폐유지 수익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했는데 지금 얼마 나갔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자, 벌써 이미, 예, 벌써 169%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주가로 봤나요? 기업의 가치로 봐야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장에도, 이 떨어지는 장에도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치를 본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강력 보여라. 아이, 참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조카 녀석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뭐 괜찮을 것으로. 자, 이 유료원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조카 녀석, 조카한테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뭘 샀냐면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신대양 재지를 사라고 그랬더니 신자가 스마트폰에 문자가 잘못됐다고 대양 재지를 샀습니다. 참 재밌죠. 대양 재지를 샀습니다. 대양 재지도 오늘 상당히 많이 나갔죠. 그래서 그 팔아다가 다시 신대양을 사라. 신대양이 실적이 더 좋으니까. 신대양을 사라고 하는데 이게 더 나갔어요. 참 재밌는 일이죠. 자, 이것이 아세아 재지 나가는 거 봐요. 자금 전부 다 신고가를 가는 거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넘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실적주, 저 어닝 서프라이즈 난 종목의 10개 중에 6개가 다 골판지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보지 못하니까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저는 벌써 2018년 2월 달부터 강력하게 매수를 권해서 전부 다. 자, 그럼 더 보여드릴까요? 삼보판지. 자,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얘도 나갔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대림포장. 왜 전부 다 이러냐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업을 사는 방법을 모르면 무림 PMP. 자,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는지. 다 나가죠. 삼보판지. 영풍재지까지도 나갈 거요. 예? 그죠? 영풍재지까지도. 많이 안 올라간 거, 그럼 제일 대장이 누구예요? 아세아 재지, 신대양 재지, 무림 PMP, 대양 재지, 그럼 뭐 신풍 재지는 나갔나요? 아니, 얘들이 왜 저리는 거야? 나만 빼고 다 도망가 버리네. 얘도 나가고 뭐. 자, 이게 뭐예요? 주도주가 아는 거예요. 주도 잡는 방법을 모르니까 전부 우리 유료원이 최근에 왔는데, 전부 바닥 종목하고 손실이 막 29%씩 나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주도주는 한 개도 없네요 그랬더니 아 제가 혼자 공부를 했어요. 혼자 공부하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이번 장에 가야 될 종목. 자, 제약바이오가 나가고요. 제약주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삼천당제약, 그 다음 대화제약 강하게 나가고 있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저는 뭐 끊임없이 대한약품을 갖다가 예 정시 투자를 해서 큰 부자가 되라는 얘기를 끊이 무료방송에서 계속해서 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사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장에 멋진 랠리를 줘서 우리가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멋진 주말 되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수익이 점점 커진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부실 기업을 사면 여러분은 돈 버는 것보다 돈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 가는 종목에다 점점 집중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겁이 나서 추가 매수를 못한다면 수익은 형편없는 수익으로 그저 종목만 늘렸다가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지를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부 다 수익 나는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